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탓에 2년 만에 열렸는데요. 정상들은 백신을 나누고 또 경기 회복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주최국인 영국은 왕실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영국 남서부 코널의 바닷가. G7 정상들이 담소를 나누고 마스크 없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린 대면 회담. 정상들은 저소득 국가에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as we recover, we level up across our societies and we build back better. 전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해 IMF를 통해 천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주최국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등 왕실 3대가 총출동해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습니다. Yes. 정상 부부를 식물원으로 초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When we combine political will, we are doing it for the pandemic. So, if you don't mind me saying so, we must also do it for the planet. 미들턴 영국 왕세 손빈은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과 개별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는 코로나 대응 등을 논의하는 G7 확대 회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남아공 정상이 참석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